헐. 짠. 이렇게 돌기가 크고 큰 훌라후프 한번 진짜 돌려보세요. 배가 많이 줄어들었죠.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는 약간의 꿀팁. 인스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일어난 지 한 15분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폭식후에 다음 날의 하루를 찍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웃이들이 막 언니는 먹을 거 다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냐라고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피팅을 해야 하고 또 관리가 이제 좀 몸에 배어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폭식 후에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늘의 하루를 찍어보려고요. 그 전날보다는 이제 들어갔는데 좀 부풀어 올라 있어가지고 전날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뭐 어쩐 거? 헐.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살이 좀 이제 올랐으니까 오늘 진짜 평소에 하던 관리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위리랑 영양제 일단 영양제 종류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많긴 한데 잘 먹는 거는 요거거든요. 이거 옵티마 이뮨 건데 제가 사진 않았고 선물 받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은 영양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위르 건강식품보다는 제가 음료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 대신 음료를 먹는 수준인데 윌은 제가 산 이유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려고 산 건데 오 진짜 자주 가게 만들더라고요. 늘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저한테는 이거 효과가 좋아가지고 먹게 돼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벌써 약간 신호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먹는 마녀스프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궁금해하는 이웃이들이 많아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뭐 양지고기나 저처럼 차돌박이를 준비해도 좋고요. 그리고 세척 당근, 그리고 양파는 진짜 조금 넣을 거고, 팽이버섯, 그리고 요거 스튜 같은 거, 소스, 또 이제 양배추. 양배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레. 야채 때문에 약간 비린내 날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레가 많이 없애줘요. 이거랑 이제 소금만 있으면 돼서 바로 요리해 볼게요. 제가 사실 요리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4등분.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도 그냥 대충 잘라줘요. 양파는 반 정도? 차돌박이를
먼저 부어줘요. 이렇게 했으면 물을 넣어요. 바로 야채 다 투하. 이거를 350g 정도 되는데 거의 이거의 반? 또 백색칼에 가루 분말을 넣어줘야 돼요. 진짜 한 이 정도? 조금? 이게 여기 겉에 채소가 눌러붙을 수 있어서 중간중간 확인해가면서 저어야 돼요. 팽이버섯을 까먹을 뻔했어. 팽이버섯은 나중에 넣어도 돼서. 완성했어요. 이게 제 마녀 스프거든요. 짠! 제가 만든 마녀 스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오늘 약간 유난히 맛있는 것 같아. 탄수화물이 없어서 살이 이제 포만감에 비해 덜 찌고, 그리고 화장실을 진짜 잘 가요, 야채 때문에. 다묵. 고소네. 지금 음악방송 보는 중인데 처음 보는. 제가 많이 늙었나봐요 이제. 이게 그 완전 돌기가 왕창 큰 훌라후프거든요? 진짜 옆구리살 빼는데 엄청 좋아요. 제가 한때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밤마다 한 시간씩 돌렸는데 다른데 살은 쪄도 여기 옆구리나 뱃살은 진짜 안 찌는 거예요. 이렇게 돌기가 크고 무겁고 큰 훌라후프 한번 진짜 돌려보세요. 너무 좋아. 개세게. 여러분, 엄청 세게. 아파서 참아야 돼. 아, 힘들어. 이거는 쿠팡에서 20만 원 정도에 주고 샀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중국 거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런 거 할 때도 저 배에다 힘 주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배에 힘 주고 다니세요, 진짜. 그러면 이게 여기가 흉통이 약간 조여지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가 이렇게 조금 잘록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뭘 먹어도 어느 정도 여기 선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 이제 고구마 먹을 건데 고구마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고구마 하나. 짜자잔. 고구마가 엄청 잘 익었어요.
제가 쉐이크 먹을까 고구마 먹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고구마였어. 웹툰 볼 거야. 약간 맛간 추천이 있다면 그 네이버 웹툰만 보거든요. 저는 토요일날 하는 나를 바꿔줘. 이거 저 진짜 좋아해요. 에피소드 형식인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거든요. 얼굴과 그냥 사람이 아예 도플갱어가 되는 건데 나를 바꿔줘 되게 재밌어.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난 건데 제가 최근에 가방을 샀거든요. 중간 타임 뭔가 이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최근에 산 건데 크로스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되게 잘 매게 되는 그런 가방이더라고요. 이거 조여가지고 옆으로 엄청 뭘 많이 넣고 다니는데도 좋아요. 이건 스컬프터 거 제품인데 뭔가 이거 귀여워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8만 얼마였는데 이게 좀 얇고요. 노트북은 안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진짜 다 잘 들어갈 만한 그런 수납력을 지닌 백팩이거든요. 뭔가 이런 디테일이 예뻐. 이런 느낌? 냈을 때 약간 요런 느낌? 제가 최근에 이거에다가 좀 코디한 그거를 스토리에 올렸는데 가방 무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 투어라는 브랜드랑 제가 2월 말쯤에 콜라보해서 내올 상품이거든요. 컬러를 제가 골랐고 원래 잘 매던 보부상을 제가 컬러 선택해서 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는 아마 2월 말쯤에나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굉장히 크고 노트북도 들어가고 학원 갈 때 굉장히 잘 맨다. 이거 블랙도 있는데 블랙이랑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브라운도 이렇게 진해서 되게 예뻐요. 아직 한참 멀긴 했지만 무늬가 많아서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갑자기 가방 소개가 됐네. 저 지금 상태가 진짜 깨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는 샤워를 할게요. 제가 진짜 잘 쓰는 바디 오일인데 너무 좋아요. 이거 룩스 거거든요? 리치오일? 끝! 잘 준비 완료! 자기 전에 괄사 조금만 하고 자려고요. 요즘 바빠서 틈틈이 못 해주는데 자기 전에는 하거든요. 최대한 아침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괄사 무조건 해줄게요. 괄사만 하고 자보도록 할게요. 와, 짱 아파. 짠! 저 오늘 새로운 사무실 이제 도배지를 보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어제 그렇게 좀 관리를 해가지고 오늘 눈바디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배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요? 확실히 배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어제도 말했지만 배에 진짜 계속 힘주고 다니기. 그러면 여기가 꽉 잡아줘서 이렇게 약간 선이 생겨요. 이 힘을 저는 좀 오래전부터 길러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는 약간의 꿀팁.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좀 재보자면 몸무게도
53.6. 저도 마냥 뭐 생각 없이 먹진 않고 다 이렇게 계획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